홈드라마 11회 동학사 계곡에서 물놀이. 계룡산 동학사 계곡에서 밥 먹고 물놀이하러 왔습니다. 주말을 맞아 완전 물반도기만인데요.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계곡물 소리가 더해져 기분이 즐거워집니다. 우선 물놀이 전에 배부터 채워야겠죠. 뭐 먹을래? 물어보니 웬일로 제가 좋아하는 능이백숙을 먹는다네요. 하지만 강한 버섯의 향기에 분명 안 먹는다고 할 것 같습니다. 다른 거 하라니까 닭볶음탕 먹는다네요. 배고파서 못 참겠다며 닭볶음탕 나오기도 전에 공깃밥을 비웁니다. 드디어 닭볶음탕 나왔습니다. 보글보글 닭볶음탕을 보니 막걸리가 땡기는데요. 우선 아이들 퍽퍽 살 발라주며 배를 채웁니다. 막내 입맛에는 아직 닭볶음탕이 안 맞나 봅니다. 밑반찬하고만 먹네요. 닭백숙 시킬 걸 그랬어요. 계곡물 소리 들으며 막걸리 한 잔. 여기가 무릉도원 아니겠어요? 아이들과 식당 안에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. 미리 여분의 옷 준비했다고 들어가래도 발만 담근다며 망설이는데요. 계곡물살이 제법 거셉니다. 밋밋한 수영장보다는 오히려 이런 곳이 계곡 물놀이 맛이 아니겠어요? 이제 슬슬 발동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. 오기 전엔 워터파크 아니면 물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니 더위에 물속으로 들어갑니다. 생각보다 차갑지가 않아서 다행이에요. 아마 수많은 사람들의 체온으로 인해 데펴진 것 같아요. 흐린 날이라 땀 물놀이하기 좋네요. 금세 또래 아이들과 친해집니다. 행여나 싸울까봐 지켜보고 있어요. 개구장이 형제는 티격태격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. 막내는 아직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오지 못하는데요.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란 노래처럼 커서 세상의 풍파를 힘차게 이겨내야 할 텐데요. 둘째는 아예 목욕탕인 것 마냥 잠수해서 계곡물놀이 제대로 하는데요. 톰과 제리 마냥 동생에게 시비를 겁니다. 막내는 형의 공격을 피하며 좀 약한 물살을 넘어옵니다. 동생도 슬슬 화가 나나 본데요. 제가 투입될 때가 된 것 같아요. 빨리 들어오라며 물 공격을 해댑니다. 아이들 물세례에 들어가 같이 물장구 칩니다. 저도 옷만 가져왔다면 풍덩했을 텐데요. 동심으로 돌아간 듯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. 세찬 물살과 물보라 치는 곳에서 잠수하는 둘째 시원하겠는데요. 두 마리 귀여운 물개 같은데요. 보고 있으니 흐뭇하네요. 여름 가기 전 한 번 더 와야겠습니다. 즐거운 동학사 계곡 물놀이였습니다.